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이제 화요일, 목요일 8시 40분.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 그리고 기법 강의 한다 했으니까 오늘 8시 40분이 됐습니다.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먼저 올려 주십시오. 궁금한 종목 있으면 그거 위주로 먼저 해 보고요.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석 앞전 마감 시황에 다 했으니까요. 그냥 패스합니다. 시장 나쁘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장중에 흔들흔들하면서 조정 주면서 적당히 시간 보내고 있다. 밑으로 세게 처지지 않고 20일 지지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별 무리 없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큰 무리 없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하고 난 다음에 전일에 이어서 분봉 매매 오늘도 그래도 오늘 또 매매할 겁니다. 자, 종목 상담 올려 주십시오. 자, 없으시면 관심 종목들 한번 돌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이니까 그냥 일봉 위주로 먼저 한번 보죠. 위닉스 공기청정. 자, 미세먼지, 극성이더라고요. 차가 하루만 대놓으면, 물론 꽃가루하고 섞인 것 같은데, 차가 누래요. 자, 그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코로 들어간다 싶으니까, 참, 그게,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됐지, 우리 지구 온난화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환경 문제가 악화돼서, 정부에서 강화했으면 강화했지, 약화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위닉스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매수 단가하고 매수 시점 남겨주십시오. 자, 위닉스 계속 말씀드립니다. 상승폭에 618 인근까지 다 와가고 있습니다. 자, 위닉스 여러분들 하이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면 흔히 접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2만원대 같으면 적당하고요. 자, 피보나치 여기 상승해서 여기 15,000원권에서 33,000원권까지 야, 더블도 늦게 올랐어요. 그죠? 눌림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상승폭에 382, 50, 618 이것이 피보나치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주식 기초강의 28회에 있습니다. 가장 많이 봐주시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번 잘 적용시켜 보십시오. 저는 수없이 적용을 해봤거든요. 이것을 사이드 무기로 써보십시오. 주력으로 쓰지 말고요. 자, 충분히 조정 하고 있는 중에 그죠? 가격 조정 and 시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권역인데 618 권역이 여기 22,159원 권역인데 60일이 좀 있으면 여기를 딱 지지하는 권역으로 딱 도착할 겁니다. 여기 딱 오면 샷합니다. 삽니다. 딱 고르고 있습니다. 최고 상위 관심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 관심 있네요. 기관이 좀 팔고 있네요. 그죠? 여기서 기관이 쭉 팔았겠죠. 그죠? 그렇네요. 그죠? 자, 그래서 테마성 종목들 위에 꼭다리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폐기물 관련 뭐 좋아요. 대박 갔어요. 7,000원권에서 11,000원이면 거의 50% 올랐거든요. 대박 깨지는 거 보십시오. 위에 잘못 들어가면 그냥 한 방에 낙아웃 되는 겁니다. 엘님 진짜 열심히 하시네. 그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현진님 현대건설 그냥 관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수했으면 매수 단가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테마성 종목들 위에 꼭다리 따라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테마는 아닙니다만 우선주들 난리난 종목들도 있고요. 그죠? 항공 관련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항공 관련주들도 꼭다리에서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뭐 이런 꼭다리 9,000원에서 들어가고 에어부스
그죠? 이런 거, 진에어, 에어 부산, 이런 거 위에 꼭다리 9,000원에서 들어갔으면 지금 2,000원 빠졌지 않습니까, 벌써? 야, 몇 프로 빠진 겁니까? 20% 이상 빠지는 거 아닙니까? 며칠, 일주일 만에. 큰일 난다. 꼭대기 쫓아가면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현진님은 그냥 현대건설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현대건설 한번 짚어보죠. 자, 현대건설 닥터K도, 참 많이, 많이 참 수익도 내고, 그죠? 수익도 많이 내고, 여기서 뼈아픈 손실도 한번 봤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형 바닥에 가깝게 돌려낸 모습 보고 다시 들어가서 복수전하고요.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55,000원. 자, 그리고 던져버렸습니다. 위로 더 치고 갈수 있는, 만약에 한미 간에 정상회담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위로 갈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팔아먹은 거 추가하면서 더 했는데 실패,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빠져버립니다. 남북 경협, 제가 예상 큰데 단기간에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본인의 재선을 위한 하나의 카드로 쓰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의 남북 간의 아니 그 북한과 미국 간 또한 남북 간의 어떤 회담이 성사되기 그러니까 결론을 내는 성사가 될 때까지는 한 6차, 7차까지 회담을 거쳤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적 있어요. 이제 3차 할듯말듯 아닙니까? 그죠? 3차 맞습니까? 하노이. 헷갈려요. 2차죠. 싱가포르에서 했고, 그다음에 하노이에서 했고, 맞죠? 틀림이 없어 부끄러운 일인데, 어쨌든 그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여하튼 많이 남았다 이거죠. 몇 차례 더 해야 되고 그 기간들이 한달 했다. 그 다음 달또 합니까? 몇달또 시간이 걸리고 하면 아마 내년에 대선 맞춰서 극적 타결 딱 이렇게 하면서 아마 붐을 이어가려고 하는 듯하니 남북 경협에 크게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세가 다 무너졌어요. 그게다가 현대건설은 남북 경협도 있겠습니다만 또 건설의 한 축을 또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분양도 건설업계가 별로 안 좋거든요. 이게 보면요. 분양도 시원찮고 해외수주도 잘안 들어온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별로 안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건설 이제 올라오네요. 40%고 매수단가 74,000원. 74,000원에서 59,000원이다 이제. 야, 59,000원이면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쵸? 김정은이 또 러시아 가고, 그죠? 그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 또 누가 한명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밀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에는 완전 마지막 히든카드 들고 지금, 명운이 걸렸거든요. 국가에. 한번 모든 거, 다 걸고,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 물론, 저는 정치적인 색깔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메모 하나만 하고요. 그래서 저를 뭐 좌익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감수성이 좀 예민한 사람입니다. 물론 독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면서 독재 세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북한 관련돼 있는 방공 포스터 그리려면 우리 어떻게 그렸습니까? 머리에 뿔난 도깨비를 북한 사람으로 우리 많이 그렸을 겁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양국에서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남한이라면 좀 그렇습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고 다들 정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긴장감 유지시키고 심지어는 총풍이라서 총쏴 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말인지 뭔지 쌍욕이 놀려고 그러는데요. 그죠? 정권 유지를 위해서 총 쏴달라는 요구도 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좀 그런데, 남북 간에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모습들이라든지, 젊었지 않습니까? 젊었는데, 그냥 단면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 조국 아닙니까? 조국이,
경제 제재라든지 뭐든 그런 것 때문에 기름도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식량도 부족하고 해서 먹고 살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많이 내려놓고 그래도 북한 주민들을 좀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모토 아니겠습니까? 뭐 독재를 하든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그죠? 독재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독재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조금 찡한 면도 있었어요.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죠? 하나의 사람으로 봤을 때, 젊은 나이인데, 국가의 명운을 지고, 큰 무대에 나와서 대담한 척인지, 대담한 건지, 그렇게 보여지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모습에서, 조금, 연민이랍니까? 그런 것도 느낀 적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사상 이상한 놈은 아니에요. 자, 그랬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남북 간에 남북 통일 되는데 옆에 왜 그래 걸치고 있는 나라 많습니까? 정말 짜증나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죠? 육자회담 하지 않습니까? 육자회담. 우리나라 통일하는데 왜 육자회담 해야 되는 겁니까? 이야기가 너무 그쪽으로 길게 가면, 본류에서 좀 벗어나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을 형성하고 냈어요, 여기. 여기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여기서는 한번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한미, 그죠? 정상회담에서 좋은 소식 넣을까? 그게 무너져버렸습니다. 특별하게 좋을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기조는요, 제재 완화 특별하게 없답니다. 없다. 그러면 남북 경협으로 인해서 뭐 주가 기대감으로 쭉 갔다면, 그 기대감이 사그라졌다면 6만 원권까지 5만 9천 원 아닙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상당히 진통이 예상된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두달 이내에 진작하기 힘들어 보여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저는 동기간 법칙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오늘 종목 상담하면서 기법 강의한다 그랬죠? 여기가 무너진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무너졌어요. 대박 그냥 깨지면서 얼마? 지금 현재까지 36일째 무너졌습니다. 두 달째 아닙니까? 근두 달째, 그죠? 그러면 여기 다시 6만원권까지 오는데 두달 이내 가기 힘들다가 일단 제 기본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두 달보다 더 걸려요, 분명히. 두달 걸려서 가면 좋겠죠. 홀딩하면 되니까. 이후 상황 봐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쉽게 가리라고는 생각이 현재는 안 듭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위에 전부 이평선들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려면 25일부터 뚫어야 되고, 5일 위에는 20일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세계의 이평선들이 밑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길게 봐도 5만 5천 원권 뚫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5만 5천 원. 그죠? 여기를 뚫어야 본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논할 수 있습니다. 5만 5천 원 뚫어야 돼요. 5만 5천 못 뚫으면 당장은 본인 매수가 인근까지 가기 힘들어 보인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4만 9천 원을 깨고 내려가죠? 반드시 비중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추매를 해서 단가를 낮출까요? 홀딩한 지 10개월 돼 간다. 홀딩한 지 10개월이 돼 가고, 하루 이틀이 돼 가고, 10년이 되고는 아무런 판단에 잣대가 돼선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0년이 돼도 잣대가 안 돼요. 20년 된것좀 이따 보여드립니다. 20년 됐는데 아직도 반토막에서 못 태어나는 거 보여드립니다. 좀 이따가. 많이 들었던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내가 10개월 들고 있었다고 던지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추매해서 반등 나오면 좋겠는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그렇다면 의견을 제시하죠. 여기 추매해서 수익 나는 거고요. 다른 데 들어가서 수익 나는 거고, 그 돈의 분량만큼은, 추가 매수하는 분량만큼은 수익만 나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여기 투입해서 단가 낮춰서 빠져나올 때 빠져나오려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익 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입할 예정이다 칩시다. 나중에 눌림목 적당히 주는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1,000만 원이 수익 나는 게 훨씬 더 수익 나기 좋고요.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생각을 잘 못해요.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걸 무조건 플러스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 생각은 어떻게
설득력 있습니까? 설득력 있을 겁니다. 여기 넣어서 목적은 올라가서 단가 낮춰서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전체 다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올라가죠. 추가 매수 안 했다 칩시다. 올라갔을 때 딴 데 들어가서 손해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원래 올라가면 원래 가지고 있는 건 원래 수익 난 거예요. 추가로 천만 원 투입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 들어가서 수익 나면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지지부진한 주가에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상향하고 주도주군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썩 그렇게 저는 뭐 권유는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좀 비관적인 말씀 드렸다면 그래도 지지하려는 권역이 여기권은 되니까요. 그죠? 여기서 여기 반등 나올 때 5만 5천원권에서 밀린다면 오히려 비중 축소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 추가 매수해서 여기까지 노려보는 거는 고려해볼 카드 중에 하나이나 만약에 4만 9천원 깨지면 상당히 문제 생기고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가기보다는 주춤주춤할 가능성 높고 시간만 더 끌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강세 업종으로 갈아타셔라. 현대차 이런 거 지금 사지 말고요. 눌려주고 다시 갈 때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절하게 눌림목 주면 매수한다든지 하면 우상향 돌려내는 게 훨씬 잘 갑니다. 훨씬 잘 가요. 나중에 지켜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셀트리온도 많이 올랐는데 조금 주춤해지면 눌림목 주는 시점에서 셀트리온 같은 종목을 사서 24만원권까지 21만원권 정도에서는 살만한 21만 2천원권에서 살만하니까 여기 3만원 노리고 하면 얼마? 이게 훨씬 수익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3만원이면 그죠? 15% 가까이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훨씬 수익 잘 나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비교 분석해 보시고 맞다 싶으시면 닥터K에 대한 믿음을 좀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0% 15% 가려면 5천원에다가 7,500원 가야 돼요. 7,500원이면 58,000원권입니다. 여기요? 여기 가기 되게 어려워요. 여기 올라가기 되게 어렵다고요. 그죠? 그런데 현대건설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셀트리온이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게 훨씬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닙니다. 간다고 가정을 할 때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상향 이제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낸 이런 게 달력이 훨씬 좋아요. 훨씬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만약에 틀렸으면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틀렸네요 이러면 아 죄송합니다 분석이 좀 틀렸네요 그렇게 정중하게 사과드릴게요. 그렇지 않고 세게 이게 훨씬 더 잘 가고 현대건설은 비실비실하고 있다 하면 닥터K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과 셀트리온을 비교를 해서 추세 좋은 종목을 하라.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삼광글라스. 오늘 정도 살 수 있는 종목이었네요. 그죠? 오늘도 살 수 있고 여기 한 20일 돌파하는 39,000원 39,8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종목이고 뭐하는 회사입니까? 용기 포장 유리병 알루미늄 캔 제조 이런 건 어디서 이렇게 뽑아냈대요? 아이고 자, 벌써 흐름이, 그죠? 우상향 다 돌려내고 나니까 이제 흐름이 탄력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락한 추세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어요. 이평선 이렇게 뭉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딱 뭉치면 확산됩니다. 이렇게 뭉치면 밑에 다 깔아놨죠? 그 다음날 볼게요. 자, 이날 살 수 있어요. 그 다음날 볼게요. 자, 여기서 이평선 뭉치고 나면 확산된다고요. 그죠? 자, 만약에 여기서 못 샀다면 일단은
패스하십시오. 눌림목 주면 4만원 초반권으로 눌림목 주면 4 들어가시고 기관 외국인 조금 들어오긴 들어오네요. 그죠? 자, 다 돌려보고 있다. 처음부터. 뭘 처음부터요? 그래요. 뭐 코스피 200 종목 이런 거 다 돌려보고 있다 이 말입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그죠?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상관글라스 나쁘지 않네. 그죠? 여기 자, 얍삽하게 여기 추가. 자, 이평선에 대해서 그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평선이 이렇게 밀집됐잖아요. 확산된다 했습니다. 이건 상승적으로 확산되는 거고요. 하락적으로 확산되는 거 하나 보여드려볼까? 최근은 좀 다릅니다. 야, 닥터케이는 머릿속에 지금 다 있어요. 다. 뭐가 다 있는가. 그냥 말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자, 좋아요 눌렀습니까? 방송 내용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닥터케이 힘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관심 많은 종목 셀트리온이 원래 밑으로 꼬꾸라지는 하락 추세였고, 그죠? 닥터케이가 이평선 뭉치면 밑으로 처진다를 외친 게 여기 인근입니다. 여기 인근. 자, 이평선 뭉치니까, 그죠? 밑으로 처집니다. 잘못하면 뭉쳤으니까 확산되려면 하락 추세니까 밑으로 빠져야 확산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적용. 틀렸습니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를 공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응고주춤 말고요. 자, 이렇게 이제 비교해 드릴게. 그러면 되잖아요.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이평선에 성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거 나중에 캡처해서 수축과 확산. 이평선의 성질 중에 수축과 확산인데 이것은 상승적으로 확산. 상승으로 확산. 이것은 하락으로 확산. 그리고 제가 아까 모니터 해보다 보니까 마이크가 약간 찍찍찍 거린 거 있던데 이거 지금 마이크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우리 맨날 들어오는 팀원들은 그런 거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꾸 마이크에서 찌직찌직 잡음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제가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지금 안 나죠? 자, 상승 전환하고 뭉쳤잖아요. 그죠? 여기보다 그죠? 여기 뭉쳤고 여기 딱 뭉쳤거든요. 위로 올라가고 이건 밑으로 빠진다고요. 확산될 때 그 케이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1번으로 해놓고 연이어서 2번을 딱 나중에 강의 안에다 딱 해드리면 딱 맞아요. 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확산된다. 위로 뭉쳤던 게 이렇게 위로 확산된다라는 거 케이스 보여드리고, 이것은 아래로 확산
아래로 팍 무너진다. 여기까지 딱 보여드려야 돼. 그죠? 이렇게 하락으로 확산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 1번, 2번으로 딱 나눠서, 아, 이평선이 이런 거구나. 뭉치면 확산되려고 그러고, 확산되고 나면 이격이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격 좁히로 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격 좁히로 온 걸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좋고, 자, 미리 못 샀으니까 밑으로 눌려주면 다음에 관심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정도는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종목 상담 또 올려보십시오. 자, HLB 아마 우리 에두님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걸 좀잘 위해서 좀잘 처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바쁘니까, 그죠? 잘 대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쪽으로 최근에 매수세 좀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기관 내용이 쌍끌이 들어왔네요. 위로 추가로 더갈수 있으니까 여기만 안 깨면, 그죠? 이것도 좀 전에 말했던 그 내용하고도 어느 정도 매치되는 거 아닙니까? 강하게 뚫었거든요, 여기를. 여기 강하게 뚫으면 여기 이평선들 다 뭉쳐 있죠? 뭉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산돼야 돼요. 밑으로 꼬꾸라지면서 이렇게 확산된다. 뭐 모양이 이상하잖아. 안 돼요, 그렇게 잘. 이게 그러한 성질이 희한한 겁니다. 그게 모든 게다 매치가 돼서 그런 겁니다. 왜? 여기 인근에 그렇게 하락폭이 컸는데 이 여기를 이만큼 띄운다는 거는, 그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띄우는 거고요. 이거 임상실험, 뭐 임박, 통과 임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죠? 맞습니까? 에드님 더잘 아실 건데, 그죠? 저는 머릿속에 하도 많은 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헷갈려요.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권 아닙니까? 밑으로 무너지기보다는 여기 지지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우리 엘님도 갖고 있던데, 9만 원권 정도까지 노려볼 만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들고 갈수 있습니다. 한전 KPC, 아 KPS. 그러니까 엘님 딱 맞추면 저한테 포트 보내주세요. 그러면 더잘 챙겨 드리려고 하지. 뭐 갖고 있는지 알아야 좀 챙기기도 할거 아닙니까? 뭐가 대부분 우리 것 갖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야 비중이라든지 이런 거잘볼수 있어요. 지금 물론 다른 분은 추가해서 그런데 일진다에 10% 먹고 있잖아 지금, 그죠? 비중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야, 가장 큰 비중이 이거 그대로 다 먹어서 10% 먹었으면 진짜 좋았겠죠, 그죠? 그렇게 자꾸 경험 쌓아 나가면서 우리 더 잘해 나가면 돼요. 이거 한10%더 먹게 하고 싶습니다. 한 4만 원권까지 가가지고 한20% 먹어가지고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다 춤추게 하고 싶어요. 여기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 뚫어냈거든요. 밑으로 쳐진다? 그러면 복이 없는 거고요, 우리가. 그죠? 이틀 동안이나 이거 차익 실현 안 하고, 그죠? 사실 이거 좀 던지고 사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잘못하면, 그냥 더 가버리고 이러면 놓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들고 가는데, 마음고생 좀 하고, 비중 줄였던 종목 아닙니까? 그죠? 그랬던 만큼, 그죠? 위로 한 가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레이아님 잘하신다니까. 지금 엘님은 닥터K의 리딩에 아주 FM대로 하고 계시고요. 에드님하고 레이아님은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과 함께 자율적으로 조금씩 하이브리드, 그죠? 변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자, 엘님은 차근차근 일단 제시한 대로 따라 가면서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나중에는 또 그렇게 되겠죠. 자,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야, 여러분들, 닥터K 똥손 아니에요. 대우조선해양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7% 딱 먹고 이틀 딱 쉬고 갑자기 사라 그럽니다. 그 다음날 20% 날랐어요. 그죠? 딴 잡주 안 해요.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대우조선 해양. 그죠? 대우조선 해양. 잡주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딱 기다려 보십시오. 장담은 할수 없으나 최선을 다해 볼게요. 점점 조금씩 뭐가 추가되는 거안 느껴지십니까? 닥터케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점점 뭐가 자꾸 추가되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 지금 이거 변화시키고 하면 괜히 중간 시간 잡아먹어요. 신세계가 보인다. 신세계 요거 요것도 해필, 그죠? 많이 실었더만, 그죠? 이거 위로 올라가면 엘님 또 좋아 죽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쫙 실었잖아요. 그죠? 충분히 갈수 있어요. 요거 위로 올라가면, 그죠? 돈좀 센다 아닙니까? 그죠? 엘님하고는 참 재밌는 사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지금 계신 우리, 팀 K 여러분들은 닥터 K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장담할 순 없지만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는데 제한몸 아끼지 않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이거 빠지기보다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여기 완전 주력이에요, 주력. 지금 그죠? 그렇게 흔들흔들해도 오늘 이거 보십시오. 강하던 섹터는 강해요. 안 빠져. 그죠? 안 빠져요. 자동차도 강하다 했어, 분명히. 그죠? IT 전기전자 오늘 좀 쉬어갑니다. 그죠? 맨날 갈순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간다 그랬어. 가잖아요. 오늘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우리 국립 무료 극십소 관리자 우리 창욱 선수가 또 그게 불잘 들어오나 요새? 한전 KPS 자 유틸리티 여기 딱 넣어놨거든요. 지금 하도 탭이 많아가지고 지금 헷갈려 죽겠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딱 해놓고 일곱 개 해놓고 하나 더 추가, 하나 더 추가를 됐어. 자, 이제 점점 추가하고 장중에 계속 지금 섹터별로 자꾸 나누고 더 지금 세분화해서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확률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도 섹터 다시 나눠서 조금 더 세분화했고요. 의류 그리고 뭐 증권, 포털 방송, 닭고기, 포장지, 그죠? 영화, 사료 이거 날라가네, 그죠? 그래서 왜 날라가는가 궁금했거든요. 돼지한테 원래 이거 잠밥 있잖아요, 잠밥. 그걸 못 먹이게 된답니다. 이제 막 돼지 콜레라 이런 거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사료 업체가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구만요. 그죠? 저런 거못 먹어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잘못 들어가면 꼭대기 들어가고 저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나중에 잘못하면 큰코 다쳐요. 그분 잘하고 계신가 모르겠다. 많이 커. 많이 커. 제가 어저께 분명히 그랬어요. 무조건 던질게요. No!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올라갔어요. 그 근거를 댔지 않습니까? 대박 흔들렸는데 다시 땡기는 시도 나왔기 때문에 보고 본인 매수단가 깨기 전에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위로 올라갔다 뭐 휘청휘청 하거나 하면 그죠? 아직까지는 안 던져도 되는 권역 아닙니까? 밑으로 박살 났습니까? 분석 안 틀렸다는 겁니다. 큰일 났으니까 다 던지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게 공부예요, 공부.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선배일 거 아닙니까? 주식에. 그죠? 많은 경험 해봤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같이
본인한테 맞춰서 조금씩 변형 하면 되는 겁니다. 한전 KPS 뭐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 썩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첫 보기에 그냥. 왜냐하면 유틸리티 쪽이 지수 방어적인 성격이 있어요. 한전 뭐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그죠? 한전 그잘 가던 한전도 먼저 꼬꾸라졌어. 꼬꾸라진 정도가요,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개통 아닙니까 이거. 한전 KPS 뭐 특별하게 뭐지 혼자 뭐잘갈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여기서 올라갔었어야 돼, 쭉쭉. 그러나 축 처져버리고 다시 반등해야 돼뭐 비실비실. 딴데 관심 가져라 창호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풀무원. 창우가 갈거 천지야. 갈거 천지니까 저런 거 말고 딴 거에 강한 걸로. 뭘 한번 해볼까? 휴첼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오늘 에드님 샀다가 쏠라당 팔아먹었다는데 잘했어요. 어쨌든 여기 쑥 빠지는데 어디서 던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잘 챙겨 먹었고요. 여기서 딱 들어갔거든. 그죠? 이거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적당히 눌려주면 이런 게 훨씬 나아. 일단 화장품하고도 이 걸려있거든. 그지? 메디톡스 이런 게 훨씬 나아, 차라리. 그런데 그 노려보는 거고, 자동차 관련해서, 부품 관련해서 만도 이런 거 눌려주면 이런 게 훨씬 탄력있고 훨씬 잘 간다고. 어디가 주도 업종인지 간과하고 있다는 거지. 그냥 돌려보다가 뭐 물어보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지? IT 전기전자가 훨씬 나아. 이런 거 눌려줄 때라든지, 아니면 삼성전기. 이거 삼성전기 적당히 사들어가면 밑으로 꼬꾸라지기보다는 이거 올라갈 가능성 높아. 워낙 IT 쪽에 딴걸 가지고 있어서 그냥 보고 있는데 되게 좋은 건 아닌데, 솔직히. 그지? 그런 게 훨씬 좋습니다. 초이스를 해야 되니까, 초이스를. 이 많은 종목 중에 여기 지금 몇개 종목입니까? 그죠? 보실래요? 이몇 종목입니까? 이 계산도 안 돼. 그죠? 10개, 20개, 한 40개 되잖아. 4, 2, 3, 4, 5, 6, 7, 8, 4, 8, 30, 320개인데 좀 겹치는 거 있고. 또더 있지 않습니까? 200개나 칩시다. 200개 다못 사잖아. 초이스 해야 된다니까, 초이스. 10개 이내로, 내지는 4개 이내로. 지금 쫙쫙쫙 좀 뿌려놓죠. 요새 포트폴리오가 6개씩 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시장이 턴한다 싶으니까 적당히 뿌려놓으면 알아서 돌아가면서 적절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전략입니다. 갈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냥 사버려요, 지금. 왜냐하면 갈수 있을 만한 거 보고 있다가 포트폴리오 너무 늘리는 거 아닌가 싶어가 놓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짜증나가지고요. 이제 비중 적절하게 사고 팔고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해나가면서, 물론 주력은 있습니다. 주력 3인방 이 정도는 확 실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10%씩 적당하니, 그죠?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전략적인 변화도 지금 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 어떻게 다살 겁니까? 눈에 빡 들어오는 권력 있지 않습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뻘건 권력 있지 않습니까? 어디? 제약바이오, 그죠? 그리고 중국 화장품, 자동차 부품, 자동차 강세라 그랬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 수소차 오늘 뭐좀 쉬고 있지만, 그죠? 이런 권역들 빨간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꼭다리에서 잡지 마라 이겁니다. 꼭다리에서. 만약에 저처럼 관심을 딱 가지고 있는데 집어넣어야 되겠다 딱 싶으면 꼬르고 있다가 매수 포인트 올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죠. 그걸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립니다, 잘. 그러면 저는 이거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돌려보고 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주가 흐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딱 꼽아 놓지 않습니까? 그 중에 괜찮은 것들을 이렇게 쫙쫙쫙쫙쫙 여기에 해놓고 여기 집중적으로 딱 돌려보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장중에도 한 번씩 쭉 돌려보고 압축해야 될거 아닙니까? 압축. 여기 한 20, 30 종목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서 타이밍 넣은 거 다음에 뭐할 거다? 이라고 딱 고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고르고 있었는데 너무 팍 쳐졌어. 그죠? 너무 팍 쳐져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는 여기 매수할 만한 권역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전제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스무스하게 적당히 와야 되는데 한 방에 꼭 내리 꼽잖아요? 이러니까 조금 곤란하긴 한데, 그죠? 왜 이리 내리 꼽는답니까? 됐고요.
이거 뭐하고 모양 똑같은 줄 아십니까? 자, 누가 한번 답해보세요. 이거 뭐하고 비슷하다? 닥터케 이거 노리고 있는 뭐하고 비슷한 거 있어, 이거. 그죠? 현대차예요, 현대차. 이렇게 내려와주면 좋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야, 이게 너무 고급 오늘 진짜 이야기 많이 한다. 누가 무료 방송에서 이렇게 해줍니까? 없어요.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가 공부 좀 하게. 이렇게 한 번에 내리꼽 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조금 위로는 올려 보내줄게. 일단은 원하는 가격대는 왔으니까. 자, 뭐라고요? 원하는 가격대는 왔는데, 과정이 별로다, 이겁니다. 과정이. 뭐, 어떻게 와야 된다? 스무스하게 적당히 와야 되는데, 한 방에 내리꼽혔잖아요. 물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진 잘 모르겠는데, 그죠? 실컷 뛰어나놓고 한 방에 내리꼽히니까 좀 별로입니다, 일단은. 그죠? 자, 공부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공부할 거 많은데, 여러분들 공부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 방송 보면서, 돌려보면서, 시간이 모자라서, 밤에 잠못 자가면서, 눈꺼풀, 눈을 비비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선생님 방송을, 제 선생님 방송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방송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도. 왜냐하면 풀타임입니다. 풀타임 생방송 하거든요, 그 사람이. 닥터케이 한 이틀 해봤는데, 그죠? 풀타임 할수 있어요, 닥터케이도. 워낙 주식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좁은 공간에서 풀타임 하니까 조금 깝깝해서 그렇지. 그죠? 할수 있어요. 할수 있고. 자, 다음에는, 풀타임 생방송으로 전환할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때가 아니고요. 한몇년 있다가, 몇년 있다가 좀 더, 상황 봐가면서요. 풀타임은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판단하고, 자,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는 것까지 좋았는데, 내가, 매수하고 싶어 하는 권역까지 왔는데, 매치가 돼야 되는 게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스무스하게 조정받아야 되는데 대박 깨버리니까 주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원래 스무스하게 왔으면 막 무조건 살 기세였는데 외국인도 많이 사들고 가는데 오늘 왜 패대기를 쳤지? 어쨌든요. 기관에 같이 던졌어요.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구글 앱 마켓 포인트 전격 도입. 한국 앱 시장 공략 강화. 일부 게임을 제공하는 듯등 그러면 나머지 게임 업체는 안 좋다 이 말입니까? 그럼 게임 관련 섹터가 어떻는지 한번 보면 되겠네요. 게임 관련이 비교적 같이 빠졌네요. 저게 별로 안 좋은 뉴스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죠? 이렇게 워낙 이쪽에 조금 제가 평소 잘안 보는 권역이라서 그죠? 게임 권역이 같이 좀 빠졌네요. 뭐 저거 영향이라고 볼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더 연구해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조건에 얼마나 많이 부합하느냐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됐고요. 풀무원 넘어갑니다. 정훈이도 왜 해필 풀무원으로 했을까? 뭐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음식료인데 요새 최근에 음식료가 좀 시원찮더라고요. 오늘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료 오늘도 뭐좀 올라간 거는 있고 또뭐 내린 건 되게 많이 내리고 뭐 그랬네요. 그건 시푸드 CJ 시푸드 그렇고 음식료가 비교적 지수 방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기 좀안 좋고 지수 하락 국면에서 좀 제법 힘을 쓰는데 최근에 농심도 그렇고 별 재미를 못 봤어요. 그죠? 11만원 샀다. 여기 지지되는 거 보고 샀다 이거죠. 뭐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뭐 수급도 좀 별로고 그렇네요. 기간이 뭐 이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기 이렇게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 매수 단가. 그래도 요런 걸 잡아내는 거 보면 그래도 정훈이가 공부를 좀 하고 있다는 거거든. 여기 딱 지지하는 모습 보고,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하이닉스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갔대. 그러면 지금 한3% 정도 수익 나고 있네요, 그죠? 자, 본인 매수 단가 깨고 내려오면 비중 축소하고 단기 목표치 11만 8천 건 정도까지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제시합니다. 11만 8천은 강하게 넘어가기는 뭐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11만 8천원 정도 오면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적당하게 그냥 청산해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닥에서 수급 좀 붙는 것 같다. 그렇게 나쁘진 않네. 자, 풀무원도 음식료 쪽으로 일단 하나 넣어놓긴 할게요. 워낙 뭐 너무 많은 종목을 케어할 순 없으니까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보이고 하면 추가해서 조금 더뭐 관심 가져보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와, 섹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눈에 안 들어온다 지금. 눈에 익으려면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방송 하니까 또 그죠? 또 액티브하게 방송 좀 이어진 것 같아서 좋네요. 자, 계속해서 한 5분 쉬었다가 방송 이어나갈 텐데요. 이번에는 분봉 매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매매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시청하신 분들이 되게 내 영역 아니다 이러면서 많이 안 보시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물인데요, 똑같습니다. 어디서 사고 파는가를 직접 실전 매매하면서 설명도 좀 곁들여 가면서 할 거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닥터케이 깨지는지 버는지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장담할 수 없어요. 최근에 어렵기 때문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위로 따라가기도 그렇고 반대로 하락적으로 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자, 일단 최선을 다해 볼 거고요. 자, 화요일 목요일 8시 40분 종목 상담 방송, 오늘 참여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 안 했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았다 싶으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슈퍼챗 기능도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5분만 쉬었다 갑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